지금까지 동적계획법의 어떤 아주 기본적인 이제 몇몇 예제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새로운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동적계획법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조금 좀 정리해서 그래서 동적계획법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어떤 테크닉인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동적계획법이라는 게 이제 이미 뭐 우리가 살펴본 몇 가지 예서처럼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 동적계획법은 순환식과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적계획법은 순환식을 효과적으로 계산의 중복 없이 효과적으로 푸는 테크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동적계획법은 결국 순환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순환식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이라는 얘기는 결국 어떤 값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값을 정의하는 거를 우리가 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적계획법이라는 건 어떤 값을 구하는 문제를 그러니까 어떤 값이라는 건 어떤 수치, 일반적으로 어떤 수치적인 값을 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테크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해결하는 문제들 중에서 이렇게 어떤 수치적인 값을 구하는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가 최적화 문제입니다. 최적화 문제라는 건 뭐냐면 뭐 어떤 최소값이나 혹은 거꾸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를 우리가 보통 최적화 문제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걸 너무 이제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최단 경로 문제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최단 경로 문제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길이가 최소가 되는 경로를 구하는 문제이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그 경로의 최소 길이를 구하는 문제란 물론 완전히 똑같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그 경로의 최소 길이를 구할 수가 있으면 그 경로 자체를 구하는 것은 그 경로의 길이를 구하는 알고리즘 안에 이미 그 경로 자체를 구하는 방법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자면 최소 경로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랑 최단 경로를 구하는 문제가 똑같지는 않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두 개는 같은 문제라고 봐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물론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지나치게 일반화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단 경로 문제 같은 것도 그냥 최적화 문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최적화 문제는 최소값이나 혹은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어떤 값을 구하는 문제 중에 대표적인 형태가 이제 카운팅 프로블럼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해의 개수를 구하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동적계획법은 이런 최적화 문제나 혹은 카운팅 프로블럼을 푸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테크닉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주어진 문제의 어떤 핵심 내지는 본질을 표현하는 순환식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 순환식을 메모이제이션이나 혹은 바탕업 방식으로 즉 계산의 중복 없이 풀므로써 원래 문제에 대한 해를 구하는 그런 테크닉을 우리가 이제 동적계획법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동적계획법에서의 핵심은 순환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문제를 표현하는 어떤 순환식을 세운 다음에 그 순환식을 풀므로써 원래 우리가 풀고자 했던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순환식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순환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뭐 Lij는 Li-1j 혹은 Lij-1 이둘 중에 더 작은 값 더하기 Mij 이런 식의 순환식을 세웠죠. 이 순환식이라는 걸잘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 ij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것을 i-1j라는 문제와 ij-1이라는 문제를 풀어서 ij라는 문제를 푼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내가 ij를 내가 원래 풀고자 하는 문제였다고 보면 이게 i-1j와 ij-1은 ij보다는 조금 작은 문제니까 이걸 우리가 서브 프로블럼이다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원래 풀려고 하는 이제 오리지널 프라블럼이라면 순환식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뭔가 오리지널 프라블럼을 뭔가 서브 프라블럼들에 대한 해를 가지고서 그거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요 경우에는 이제 둘 중에 더 작은 걸 고르는 거죠. 그래서 서브 프라블럼에 대한 해를 적절히 조합해서 오리지널 프라블럼을 푸는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피보나치 넘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Fn은 Fn-1 더하기 Fn-2라는 순환식인데 이 경우에도 뭔가 n에 관한 문제를 n-1에 관한 문제와 n-2에 관한 문제를 풀므로써 즉이두 개의 서브 프라블럼을 풀므로써 그두 서브 프라블럼의 해를 적절히 조합해서 이 경우에 조합은 물론 더하는 거죠. 이 경우에 조합은 둘 중에 더 작은 걸 고르는 거였고 조합함으로써 오리지널 프라블럼에 대한 해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즉 이 순환식이라는 말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뭔가 서브 프라블럼들을 풀어서 그 서브 프라블럼들의 해를 조합해서 원래 문제를 푸는 어떤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가장 전형적으로 이런 방식의 문제 해결 기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분할 정복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분할 정복법하고 일단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분할 정복법에서는 보통 이 분할된 서브 프라블럼들이 서로 디스조인트하다는 게 이제 분할 정복법의 일반적인 어떤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분할 정복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퀵소트인데 퀵소트에서 우리가 소팅을 어떻게 했었죠? 먼저 피벗 아이템을 하나 정한 다음에 모든 데이터들을 이 피벗보다 작은 애들과 큰 애들로 분류를 해서 이 각각을 따로따로 정렬함으로써 전체 원래 데이터를 정렬한다. 이게 이제 퀵소트의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이 각각을 따로따로 정렬하는 게 이제 이 하나의 서브 프라블럼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서브 프라블럼을 해결함으로써 물론 그 전에 이 피봇을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분류를 한 다음에는 두 개의 서브 프라블럼을 따로따로 풀므로써 원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분할 정복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서브 프라블럼들이 서로 디스조인트하다는 거죠. 즉 이쪽에 있는 데이터와 이쪽에 있는 데이터는 서로 완전히 별개죠. 그러니까 이걸 소팅하는 문제와 이걸 소팅하는 문제는 데이터 자체가 서로 완전히 별개니까 즉 디스조인트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죠. 이쪽을 내가 소팅을 했다는 거 사실이 이쪽을 소팅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죠. 따로따로 소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분할 정복법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렬 경로 문제에 대한 동적 계획법 해를 생각해 보면 원래 이제 오리지널 프로블럼은 여기까지 오는 최적 해를 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최적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는 최적해와 여기까지 오는 최적해를 구한 다음에 두 개를 조합해서 즉이둘 중에 더 작은 걸 골라서 여기까지 오는 최적해를 구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는 최적해는 어떻게 구했어요? 여기까지 오는 최적해와 여기까지 오는 최적해를 구해서 둘 중에 하나를 두 개를 조합해서 여기까지 오는 최적해를 구한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최적해는 다시 여기까지 오는 최적해와 여기까지 오는 최적해를 구해서 둘 중에 더 작은 걸 고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최적해를 구하는 문제와 여기까지 가는 최적해를 구하는 문제가 서로 별개의 어떤 디스조인트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가는 최적해를 구한다는 공통 분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뭔가 서브 프라블럼을 풀어서 오리지널 프라블럼을 푼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지만 그 서브 프라블럼들이 서로 별개의 어떤 디스조인트한 문제는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동적계획법과 분할 정복법을 구분짓는 그 구분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동적계획법이라는 것은 뭔가 서브 프라블럼들을 풀어서 원래 문제를 풀긴 하지만 그 서브 프라블럼들이 서로 디스조인트하지 않은 즉 서로 뭐 이것은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오버래핑하는 디스조인트하지 않는 그런 서브 프라블럼들을 해결함으로써 이제 원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동적 계획법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오리지널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서 그것의 서브 프로블럼들의 해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적절히 조합해서 이제 오리지널 프로블럼의 해를 구한다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동적 계획법의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동적 계획법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사실은 그이 원래 동적 계획법을 제가 처음으로 고안했다고 알려진 사람이 리차드 벨만이라고 했죠. 리차드 벨만이 그것을 이제 좀 우아한 표현으로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다 이런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떤 문제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문제의 최적화가 그것의 서브 프로블럼들의 최적화로부터 효율적으로 구해질 수 있을 때, 즉 서브 프로블럼들을 풀어서 그 서브 프로블럼들의 해를 어떻게든 적절히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조합을 해서 원래 문제의 최적화를 구할 수가 있을 때그 문제는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를 가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 약간 좀 추상적인 얘기라서 제가 원문도 이렇게 써놨는데 어떤 프로블럼은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를 가진다. 어떤 경우에 그 옵티멀 솔루션이 효과적으로 구성될 수 있을 때 뭘로부터 그 서브 프로블럼들의 옵티멀 솔루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구성될 수 있을 때그 문제는 이제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를 가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적 계획법에서는 어떤 문제가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를 가지느냐 이런 질문이나 아니면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동적 계획법뿐만이 아니라 뭐 분할 정보법이나 탐욕적 기법이나 동적 계획법은 모두 문제가 가진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우리 수업에서 이제 탐욕적 기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많이 다루질 않아서 약간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뭐 어쨌거나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니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 이제 동적 계획법으로 어떤 문제를 푼다는 것은 그 문제의 어떤 핵심을 표현하는 이제 순환식을 세운다는 거고 그 순환식을 세운다는 말은 사실 그 순환식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를 포멀하게 표현을 한게 순환식인 거죠. 그러니까 순환식 자체가 뭐냐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서브 프로블럼들을 먼저 풀어야 하고 또그 서브 프로블럼들의 해를 어떻게 조합해야 오리지널 프로블럼에 대한 해가 되는지를 표현한 게 바로 순환식이기 때문에 결국 그 순환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문제의 옵티멀 서브스트럭처의 수학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 동적 계획법에서 지난 수업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동적 계획법이라는 것은 1번이 순환식을 세우는 거고 그다음에 2번이 이 순환식을 메모이제이션이나 혹은 바텀업 방식으로 이제 푸는 거죠. 근데 보통 이 순환식을 메모이제이션이나 바텀업 방식으로 푸는 거는 뭐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익숙해지면 이건 뭐 그냥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아이디어도 필요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순환식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그 순환식이라는 건 금방 이 옵티멀 서브스트럭처의 수학적 표현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가 어떤 형태의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를 가지느냐를 뭐라고 해야 되죠? 알아낸 다음에 그것을 적절한 이제 수식의 형태로 표현을 하는 그게 이제 순환식을 세운다는 거고, 그래서 이 순환식을 세우는 부분이 이제 동적계획법에서 말하자면 이제 핵심인 거고,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순환식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환식을 세운다는 게 물론 이제 간단하고 쉬운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제 뭐 순환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 순환식을 세우는 어떤 요령? 이런 거가 이제 순환식을 세우는 어떤 스킬 이런 게 사실은 동적계획법에 대한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노하우고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이렇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죠?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걸 그냥 순환식이라는 게 이제 문제의 어떤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를 표현하는 거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게 그 문제에 대한 순환식을 세우는
세우기 위한 어떤 사고의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최적화에 대해서 그 최적화의 일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최적화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데 뭔 소린가 싶을 텐데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최단 경로라는 문제가 있죠. 그 최단 경로 문제는 말 그대로 이제 그래프에서 어떤 한 정점에서 다른 정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 최단 경로 문제를 우리가 동적 계획법으로 만약에 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일단은 이제 순환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 순환식을 세우는 사고의 출발점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 빨간 굵은색 경로가 S에서 출발점이 S일 때 S에서 이미의 어떤 한 노드, 한 정점 이후까지 가는 최단 경로다. 그러면 이 경로의 어떤 일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최적화인가? 즉, 예를 들면 이 경로상에서 S에서 이 중간에 어떤 다른 정점 V까지 가는 요 경로가 요 부분에 대한 최적화인가? 즉, S에서 V까지 가는 최적화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yes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 빨간 경로가 S에서 U까지 가는 최단 경로라면 그 경로의 일부분인 S에서 V까지 가는 요 경로는 S에서 V까지 가는 최단 경로여야 되겠죠. 왜? 만약에 S에서 V까지 이렇게 가는 것보다 더 짧은 경로가 있다면 애초에 U까지 갈 때도 그더 짧은 경로를 지나서 V까지 온 다음에 가는 게 무조건 더 득이겠죠. 더 짧아지겠죠. 따라서 당연한 얘기지만 최단 경로의 일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최단 경로다라는 특성이 성립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적절히 이용해서 이런 이제 순환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V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길이가 1인 그러니까 이 V를 뭐냐면 이 V는 사실은 금방 한 얘기는 V가 이 경로상의 아무 정점이어도 다 성립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V를 U에 도달하기 바로 직전 정점을 우리가 V라고 해보면, 그러니까 V에서 U까지는 그냥 하나의 예지로 쏙 지나간다고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 U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S에서 U까지 오는 최단 경로는 결국, S에, U에 인접한 정점들 중에 하나를 통해서 U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U에 인접한 정점이 V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고, 얘도 있다면, 결국 S에서 V까지 가는 경로는 이셋 중에 하나를 이렇게 지나서 U까지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중에 하나가 U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되려면 금방 얘기한 최단 경로의 일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최단 경로여야 한다라는 특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S에서 얘를 우리가 W라고 하죠. W를 거쳐서 U까지 가는 게 S에서 U까지 가는 최단 경로라면 그 경로상에서 S에서 W까지 가는 경로는 S에서 W까지 가는 최단 경로여야 되겠죠. 따라서 요 경로의 길이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DU를 S에서 U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라고 본다면 S에서 W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는 우리가 DW라고 쓸수 있겠죠. 얘를 우리가 X라고 한다면 S에서 X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DX라고 쓸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S에서 W를 거쳐서 U까지 가는 게 S에서 U까지 가는 최단 경로라면 그 경로의 길이는 DW 더하기 요 W와 U를 연결하는 엣지 이걸 우리가 WU 이렇게 요 엣지의 웨이트 요거는 싱글 엣지니까 그 엣지의 웨이트를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셋 중에 어떤 게 U까지 가는 최단 경로라는 건 물론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게 최단 경로니까 이셋 중에 제일 짧은 걸 고르면 그게 최단 경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환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U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U에 인접한 각각의 정점 V에 대해서 S에서 출발점에서 V까지 최단 경로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V에서 U로는 하나의 엣지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것 중에 최소값을 구하면 그게 U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순환식을 뭔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다시 설명하면 이 순환식의 의미는
U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는 U에 인접한 모든 정점 V에 대해서 V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 더하기 VU를 연결하는 엣지의 가중치 합 중에서 최소값이다 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그 순환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가 동적계법, 그러니까 메모리제이션이나 바타모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 순환식에 대한 베이스 케이스가 일단 없고 베이스 케이스가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일반적인 이 제너럴 케이스가 뭐 베이스 케이스를 여러분이 어떻게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베이스 케이스로 반드시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베이스 케이스로 수렴하게 만든 게 조금 이렇게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금 그렇다면 이 DV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가 이 순환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럼 DV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럼 DV는 다시 또 V에 인접한 모든 정점들에 대해서 식이 되는데 V에 인접한 정점 중에 하나가 U죠. V에 인접한 정점 중에 하나가 U니까 그러니까 이 DV를 계산할 때 다시 DU가 또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한루프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뭔가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의 요지는 뭐이 순환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단 경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뭐냐면 순환식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 순환식을 세우는 어떤 요령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령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최적해의 일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최적해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yes라면 그러면 이렇게 U까지 가는 경로는 V를 거쳐서 이렇게 U로 가야 되는데 그럼 그 중에서 S에서 V까지 가는 경로의 길이는 내가 S에서 U까지 가는 경로의 길이를 최단 경로의 길이를 DU라고 하면 그러면 S에서 V를 거쳐서 U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는 DV 더하기 W VU다. 이런 식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게 DV 더하기 WV다. 왜냐하면 S에서 V를 거쳐서 U로 갈때 S에서 V까지도 최단 경로여야 하기 때문에 S에서 V까지 가는 경로의 길이를 우리가 그냥 DV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쓸수 있는 이유가 바로 최적의 일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최적의이기 때문에 이런 순환식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지금 요 최적의 일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최적의인가라는 질문과 이런 순환식을 세울 수 있다는 것 사이에 그 상관관계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노라면 이런 식은 절대 성립될 수가 없겠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적의 일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최적의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그 답이 만약에 yes라면 그 사실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이런 순환식을 세울 수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얼핏 생각하면 이런 이제 최적의 일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최적인가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왜냐하면 뭔가 전체가 최적이 되려면 그 중에 일부분도 당연히 그 부분에서는 최적이어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혀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그 문제 예를 하나만 생각해 보면 이제 최단 경로가 아니라 거꾸로 최장 경로, 그러니까 longest path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그 그래프의 어떤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아니라 이제 가장 긴 경로. 근데 이제 이 가장 긴 경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뺑뺑이를 돌아도 된다라고 만약에 해버리면 최장 경로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뭐 많이 돌면 많이 돌수록 더 길어질 테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최장 경로는 일단 어떤 노드도 중복 방문하지는 않고 가는 가장 긴 경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어떤 최장 경로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예를 들면 동적 계획법으로
접근을 한다면 제가 순환식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처음 해야 되는 질문은 이 문제에 대한 최적해의 일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최적해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 S에서 어떤 노드 U까지 가는 최장 경로다. 가장 긴 경로다. 그러면 그 해의 일부분인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노드 V가 있을 때 S에서 V까지 가는 이 경로가 S에서 V까지 가는 최장 경로인가? 얼핏 생각하면 그럴듯해 보이죠. 왜냐하면 아까랑 비슷하게 만약에 S에서 V까지 이거보다 더긴 경로가 있다면 그 경로를 따라서 V까지 간 다음에 이렇게 V에서 U까지 가면 더 길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놓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예를 보면 지금 우리가 1에서 4까지 가는 최장 경로는 물론 1, 2, 3, 5 이렇게 가는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것보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노드도 두번 중복 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보다 더긴 경로는 없습니다. 즉 1에서 4까지 가는 최장 경로는 1, 2, 3, 4입니다. 그러면 이 최장 경로상에서 3까지 가는 경로가 지금 1, 2, 3이죠. 그럼 1, 2, 3 이게 1에서 3까지 가는 최장 경로인가? 그건 아니죠. 우리가 1에서 3까지 가는 최장 경로는 1, 2, 3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1, 4, 2, 3 이렇게 가는 게더 길죠. 그렇죠? 1, 4, 2, 3 이렇게. 1, 4, 2, 3. 하지만 우리가 4까지 갈 때는 1, 4, 2, 3으로 3까지 가는 경로를 취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경로가 4를 지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1, 2, 3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예는 지금 최장 경로의 일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최장 경로는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즉이 최적해의 일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최적해다라는 게 당연히 성립하는 그런 특성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의 순환식을 세울 수가 없겠죠. 아까 우리가 최단 경로에 대해서 세웠던 순환식에서 최장 경로니까 그냥 민을 맥스로만 바꿔서 성립되면 좋겠지만 이런 순환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D에서 U까지 가는 최장 경로가 U에 인접한 각각의 정점 V에 대해서 V까지 최장 경로로 가서 V에서 U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제 최장 경로 문제는 이런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를 갖지 않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서브 프로블럼에 대한 옵티멀 솔루션을 이용해서 오리지널 프로블럼을 풀수 없다는 뜻이냐?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식의 이것은 약간 이제 좀 제가 너무 옆길로 새는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것도 역시 이제 그냥 한번 제가 세워본 식입니다. 어떻게 세웠냐면 DVA를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면 출발점 S에서 집합 A에 속한 어떤 노드도 지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집합 A가 금지 노드입니다. A에 속한 노드들은 하나도 지나서는 안 되고 그러면서 S에서 V까지 가는 경로 중에 최장 경로의 길이 이런 값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S에서 V까지 가는데 A라는 집합이 있어서 이 A에 속한 집합을 전혀 지나지 않고 V까지 가는 최장 경로는 어쨌거나 그 경로들은 이 V에 인접한 정점 중에 하나를 지나서 V에 오겠죠. 어쨌거나 V까지 와야 되니까. 그러면 요 각각의 정점까지는 어떻게 오면 됩니까? S에서 요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U라고 하면 U까지 올 때는 역시 A에 속한 정점을 지나면 안 되고 동시에 V도 지나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목적이 V까지 가는 거니까 S에서 U까지 오는 동안에 중간에 V를 지나버리면 S에서 V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S에서 U까지 A에 속한 노드들과 또 동시에 V도 지나지 않고 가는 최장 경로의 길이 더하기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 U에서 A와 V 모두를 지나지 않고
그러니까 V에 인접한 모든 정점 U에 대해서 U까지 오는데 A는 물론 지나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의 조건이니까 A도 지나지 않아야 되지만 V도 지나지 않고 오는 경로 중에 가장 긴 경로 더하기 U에서 V로 가는 요 H의 웨이트 그것들 중에 최댓값을 구하면 그것은 물론 S에서 V까지 가는 A에 속한 노드를 지나지 않고 가는 최장 경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S에서 V까지 가는 최장 경로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겠어요? D, U, D, V 공집합.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S에서 V까지 금지 노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뭐 이 값을 어떻게 구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요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최장 경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최적의 일부분이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최적해다라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최장 경로 문제가 옵티멀 서브스트럭처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동적 기획법으로 풀수 없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성급하게 그러니까 과잉 일반화를 하는 거를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복잡한 형태의 좀 다른 형태의 어떤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를 가진다는 거지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더 복잡한 어떤 구조에 좀더 복잡한 어떤 형태의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를 가진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동적계획법이라는 이 테크닉 게 어떤 조금 이제 우리가 실제 예를 들지 않고 그냥 이 동적 기법이라는 테크닉에 대해서 약간 추상적으로 좀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